여러분, 인간 삶의 먹거리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앞서 언급을 했지만은 이런 모자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의 이유는 결국 하나님과 부합돼 살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을 거리라. 토지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일등국민 되고 꾸어줄전정 꾸지 아니하리라. 근원적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에덴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지름길 첫 경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법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지는 양식이 있고 살아있는 양식이 있다,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살아있는 떡이요, 영원히 사는 떡인 것입니다. 아무리 수백억 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떡이 없으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영생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단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영생이 없는데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부귀영화가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 있는 분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물질 있다가 없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고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생활 처음 할 때 언론사에 서 근무를 했는데 믿음이 좋았어요. 제가 청년 시절 때부터. 여기 김원철 원장님하고 저하고도 그 당시에 같이 여의도 교회와 또 초교파적으로 청년 운동을 했어요. 그때부터 굉장히, 제가 언론사에 그때 기재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청년연합회 신문도 만들어내고, 별명이 그때부터 목사도 아닌데, 신학교도 안 다녔는데 목사였어요. 열심히 직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제 선배가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같이 점심을 먹게 됐는데,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축복하셔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선배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멘하니까 같이 아멘해요. 내가 너무나 기뻤어요. 항상 전도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야, 선배님 이제 예수 믿게 됐네, 축하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선배가 생뚱맞게 감사하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벌어먹기 때문에 자기한테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약하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저는 여의도 교회로 와가지고 신앙계 맡아서 일하고 사장도 하고, 그 후에 국민일보 국장으로 갔다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중동교회로 왔는데, 그 후에 이 선배가 어떻게 됐느냐, 50대 때 이미 쓰러졌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쓰러져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고등학교 3학년 아들도 물에 빠져 죽었어요. 저는 그 분에 늘 있지 않으면서, 야, 어떻게 삶이 그렇게 됐을까? 저는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그분은 일찍 50대 초반에 그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저주받아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대신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져온 이 원죄, 예수님께서 청산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를 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영혼을 팔아먹은 아담과 하와 대신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팔아먹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마치 외딴 섬에 새우잡이로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 그 사람을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자유를 얻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청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의 예전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기반을 닦아놨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평안인 것입니다. 풍요인 것입니다. 번성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은 다름 아니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여러분 평안을 얻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했어요. 그러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헝가리에서 11년 동안 선교사였어요. 제가 헝가리 선교사 때 정말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제가 말도 부족하고 헝가리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료 안 받게 되고 말씀의 살아 운동력이 있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요 말씀을 진짜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계속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이 헝가리 말로 설교해가지고 그들을 감동시킬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오직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렇게 했어요. 한 번은요 우리 이바라는 자매님이요 신방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 다 상을 차려놓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제가 오늘 목사님을 신방하게 한 신방해달라 한 것은 내가 좋은 간증이 있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40km 된 소위 말해서 부답스까지 예배를 다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참 제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정말 일지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준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그렇게 멀어도 40km도 멀지 않다 하고 내가 예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증하는데 이런 간증하는 게 제가 몇 달 전에 말이죠. 목사님 제가 내가 가슴에 혹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바다 전차를 받아 보니까 암이 있다고 그러네요. 암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결국은 의사가 판단하기를 수술합시다. 수술 날짜를 받아놨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 믿고 선포하는 자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근데 이 말씀은 흘려버리지 않고 사실은 아프니까 말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진짜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감성적으로 주여 내가 하나님이 느낍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 찾았다. 참 많더래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신 것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여 야이 회개하고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강구의 역사 하나님이 크다 말씀하시고 이 나뭇가지를 던져 마라의 스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애굽에 내린 재앙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고 질병도 내가 내리지 않겠다고 한 야외 라파 하나님 치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다 찾았다. 그리고 이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이반은
마음을 입었도다. 처음에 믿음이 안 오더래. 그런데 또 믿고 선포하고 또 믿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할 때가 돼가지고 가서 이 암이 어디가 있는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전차를 받아보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 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예비해 두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죄가 피하고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이란 익스펙테이션이다. 나는 잘 뜻이 뭔지 모른다. 괜찮아.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이란 기대감이다. 기대감이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든지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 기대감이 믿음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서 한 중풍병 환자가 16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던 한 환자가 치료를 받고 일어서서 걷고 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캐나다에 부흥회를 간다고 그 교회에서 토론토의 한인신문, TV 그리고 식당마다 전단지를 돌렸어요. 그런데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16년 동안 중풍병 걸렸던 그 분과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 전단지를 보게 된 거예요. 장로교 성도님인데 전단지를 보는 순간 여기 가보자. 여기 가보자.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장로교 성도가 순복음교회 부흥회에 그것도 한국에서 온 목사가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오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여기 가보자. 그래서 그분이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권사님의 부축을 받아 겨우겨우 해서 그 집회에 하는 교회에 문을 들어서는 순간 16년 동안 질질 흘렀던 침이 그치더라는 거예요. 16년 동안 질질 흐르던 그 침이 그쳐졌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나도 요즘 침 흘린다. 침을 안 흘려본 사람은 몰라. 16년 동안 다 침을 질질 흘려 계속 닦아야 돼. 옆에서 닦아주고 나는 중풍이 나도 못 닦아. 그런데 그분이 여기 가보자. 그 교회 문지방을 넘는데 침이 그쳐졌어.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집회에 역사하시겠구나. 기대감이 생기잖아. 그래서 첫날, 둘째날, 셋째날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다리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첫째 날도 역사가 없었고 둘째 날도 없었는데 마지막 셋째 날 그냥 가면 끝이야. 그런데 제가 갑자기 마음에 이분을 안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나가다 안수했기 때문에 이마에다 안수하지 않냐고 뒤통수에다 안수를 했어. 그런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일어설 것 같아. 일어설 것 같더라고. 일어날지어다. 이분은 영문도 모르고 일어서더라고. 이렇게 세우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걸을지어다 하며 일어서니까 그 다음에 걸을 것 같더만 예수 이름으로 걸을지어다 하며 이분은 영문도 모르고 걷더라고요. 근데 지팡이를 안 놔. 지팡이 없으면 넘어지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지팡이를 뺏었어. 지팡이를 뺏었어. 왜? 지팡이 짚고 걸으면 그게 뭐가 걷는 거예요. 지팡이를 놓고 걸어야 낫는 거지. 지팡이를 놨어.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끌고 가더라고.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성도들이 모두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16년 동안 걷지 못하던 그분이 걷는 역사가 나타났어. 저분이 16년 동안 피 흘리던 성도였고 지나가다가 제 뒤에 안수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저 어떨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걷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팡이 내가 달라고 뺏었습니다. 안 주려고 하는 걸 뺏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걷기 시작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뒤에 가는 분이 부인되는 권사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심하다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수없이 많은 예배 가운데 그냥 김용희 목사 예배 드리고 한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제 마음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캐나다 영서 토론토의 저 성도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어야 됩니다. 나도 걷고 싶습니다. 나도 뛰고 싶습니다. 나도 문제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기대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안수해서 낳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낳게 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때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상 속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